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의 윤석열 정부 첫 경제부총리를 지낸 TK 출신 추경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.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당선자 108명이 단일 대우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최상병 특검법 등을 염두에 둔 주문으로 보입니다. 유한울 기자입니다. 삼선이자 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의원이 22대 국회 국민의힘 첫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. 총선 당선자 102명이 표를 던진 가운데 이름표를 얻어 결선 없이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. 총선 실패를 거울삼아 수도권과 중도로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연달아 TK 출신이 선출되면서 영남당을 못 벗어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TK가 영남에서 독배라도 마시러 이 상황을 타게 하는데 그리고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. 거대 야당을 상대로 원내 협상을 이끌어야 하는 만큼 추 원내대표의 취임 일성은 단일 대우였습니다. 당장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로 다시 넘어올 최상병 특검 법안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. 당론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소통하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. 그리고 입장이 정해지면은 그때는 단일 대우로 좀 움직여줘야 된다.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절대 양보 못한다고 공언한 22대 국회 원구성을 놓고선 야당과 끊임없이 대화하겠다고 했습니다. 추 원내대표는 건강한 당정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당이 민생현안에 대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. JTBC 유한울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